안녕하세요. 모델 윤정재. 모델 정재현입니다. 복습 편살. 여자의 세 마디. 첫 번째 마디. 아재런. 두 번째 마디. 아재 개그. 세 번째 마디. 아재 탈피. 지금 시작합니다. 이거 내가 처음에 이거 아재란 했잖아. 처음에 소개할 때 아재란 왜 했게? 뭔데? 아재란. 람이란. 오메. 근데 어쩔 수 없어. 오늘 주제가 이거라. 요즘 아재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아재의 기준이 뭘까? 이쪽 카메라. 여기 아재가 앉아 계셔. 안녕하세요. 감독님, 코난 하면은 무슨 코난이게요? 이봐, 코비래. 유리. 유리. 어느 소속 가수인지 아세요, 유리가? 성유리. 우리 소녀시대 유리를 생각한다고. 성유리 누구야? 솔. 아, 핑크를 성유리.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그리고 약간 그런 것도 있어. 아재들은 뭔가 신조어는 쓰는데 아재라는 걸 안 들키기 위해서 쓸데없이 아재 개그를 낱말해. 아니 그리고 우리는 헐 같은 거는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아재는 헐을 칠 대부분 그 기다릴 타이밍이 되게 기다렸다가 해가지고 어색해져. 그리고 우리는 야 뭐 먹으러 갈래? 그러면 뭐 햄버거나 피자 뭐 아니면 뭐 스파게티? 어디 갈래? 뭐 이렇게 하는데 아재들은 추어탕, 콩나물 해장국, 소머리국밥. 소머리국밥 너가 좋아하는 거 아니야 이거 다? 기사식당, 할머니 백반. 약간 아재 냄새 나기도 하고. 너 이거 언제 팔았니? 나 오늘도 생선구이 먹거든. 정재는 요즘 애들 먹는 음식을 거의 안 먹어요. 뭘 먹다가 아유 니께서 이런 거 어떻게 먹어? 순두부찌개나 먹어야지 이러면서. 근데 전 친우님 친우님 이해가 안 돼요. 진정 리얼 아재가 여기 계셨어요. 굳이 아재라고 표현 안 해도 아재란. 우리 둘이 아재 개그를 치기에는 아직 너무 팔팔한 청춘이기 때문에 우리 아재 피디님께서 몇 가지 퀘스천을 만들어 오셨더라고요. 솔직히 이렇게 딱 준비해 오셨는데 지금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그래. 첫 번째 문제. 소가 한 마리면? 한우? 어? 그것도 맞네. 또 다른 답이 있어. 뭔데? 뭐. 아 나 이거 우리 항상 촬영 분위기 되게 막 웃으면서 즐거웠는데. 그러면은 이번엔 여러분들이 맞춰보세요. 이번에 제가 운전을 하면서 아재 개그를 만들어봤어요. 도레미가 있었는데 도가 죽었어. 왜 죽었을까? 아재요. 아 오늘 많이 했다. 제가 집에서 오는데 여기까지 오는데 차가 되게 막히는 거예요. 왜 막히는 줄 아세요? 전체율이니까. 신이 다니는 도로는? 그참 진짜 많았다. 오늘 마지막 편 되는 거 아니야?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최희 씨. 네. 되게 이쁘세요. 너무 무례하신 거 아니에요? 첫 만나는 게? 이게 무례하다고요? 최희 씨, 재밌는 얘기 들려드릴까요? 최불암이 길을 걷고 있었어요. 왜요? 아, 좀 더 들어보세요. 근데 앞에 똥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된장인지 똥인지 몰라서 최불암은 그걸 보고 이렇게 집어서 한번 먹어봤어요. 근데 아이쿠 똥이네 밟을 뻔했네 이랬다는 거예요. 웃기지 않아요? 아 참 최불암. 대표님 서로 이렇게 제받아봤습니다. 예산이 꽤나 나오겠는데? 그건 어디 있는 산인가? 아 대표님 미쳐버리겠네 진짜. 왜 이렇게 웃기세요? 아 회식 갈 건가? 아유 가겠습니다. 아 또 다들 내가 가면 또 내가 또 좀 한 육회 하잖아. 그쵸 배꼽거죠. 한 육회 두 육회 쓰리 육회 포 육회 육가자. 수빈이 이제 그 결제 좀 카드 결제 되나? 네. 저 배꼽 날아가겠어요 이러다. 그래, 이제 결제 좀 여기 있네. 가보겠습니다. 그래 그래 문 닫고 나가고. 문 닫고 어떻게 나가나. 이미 문 닫았는데. 좋아요 누르고 댓글 좋아요 공유하기. 지금까지 복세 편살 여자의 세 마리. 다음 주에도 봐요. 안녕. 아니 이거 꼭 내보내주세요. 이거 편집하지 말고 PD님이 갖고 온 거거든? 여름마다 일어나는 전쟁이 뭔지 아냐? 더 워랜다 더 워. 왜 이렇게 좋아해? 나 뭐... 왜 이렇게 좋아해? 야 별을 가을에 왜 수확하는 줄 아냐? 쌀쌀하단다. 아 진짜 좋아해. 왜 이렇게 좋아해 나는?